4, 5번 있죠. 3, 4, 5번. 3, 4, 5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잠깐 볼게요. 자, 일단 3번을 먼저 보면 형용사 뒤에 정명구가 와서 길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본부터 설명할게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원래 자리가 앞에서 뒤로 꾸며줍니다. 맞죠? Pretty girl, handsome boy. 앞에서 뒤로 꾸며주죠. 그렇죠?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은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지금 순서가 반대로 됐죠. 그렇죠? 그럼 순서가 왜 반대로 됐냐면 아주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영어는요, 앞이 긴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가주어, 진주어니 이런 거를 쓰는 거죠. 앞이 긴 게 싫으니까. 자, 봐봐. 주어라는 거는 이렇게 한 단어로 나왔는데 형용사, 꾸며주는 형용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나왔어요. 덩어리. 자, 덩어리 하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뭡니까? 주나 절이죠. 아까 했던 거. 즉, 주나 절의 형태로 이렇게 덩어리가 나왔을 때는요, 길어지니까 앞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다가 써서 꾸며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지금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말하면 첫 번째가 형용사가 나오고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요, 형용사 구라고 불러요. 형용사 구. 왜냐면은 세 단어잖아요. 단어가 세 개, 지금 두 개 이상 묶여 있는데 여기에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라고 부르는 건데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아까 말했다시피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형용사 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번에 있는 거 보면요, 우리 가득찬 양동이는 그 식물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영절이 나와있죠. 그러면 그 식물들에게 필요하다는 나와 있고요. 남는 게 요겁니다. 요거를 연작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우리 가득 찬 양동이. 양동이가 주어잖아요. 양동이. 그럼 어때? 썼어요. 자, 근데 남는 게 뭡니까? 양동이긴 양동인데 어떤 양동이야? 우리 가득 찬 양동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뭐로 가득 찬 할 때 full of라는 표현을 쓰죠. full of water. 이렇게 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맨 앞에 bucket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는데 동사는 여기 있어요. is needed라고. 그럼 지금 어때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얘가 곱살이 껴있죠. 됐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곱살이 껴있어요. 그래서 얘가 앞에 있는 bucket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이 구성을 보시면요, full은 꽉 찬이라는 뜻의 형용사고 of는 뭐뭐로 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니까 명사 제대로 나왔고, 형용사, 전치사, 명사 어때요? 형용사, 전치사, 명사 똑같죠? 됐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앞에 있는 버킷을 꾸며주는 거. 됐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형용사를 제외하고 그냥 전치사의 명사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냥 전치사의 명사가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 그 책을 보시면은 바로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잠깐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여기에 지금 그 집의 아이들은 활동적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여기가 주어죠. The kids. 자, 아이들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집의 아이들이잖아요. 그 집에. 여러분, 그 집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the house인데 뭐뭐 의죠.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the kids of the hous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전치사의 명사 제대로 나와요. 되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가 주어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입니다.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아마 이전에 이미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투부정사도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요, 뭐뭐 할, 뭐뭐 하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때는 이라고 나왔죠. 때는 이게 뭡니까? 이게 주어예요. 때는, 때는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다가 여기 뒤에 나와요. 되니? 이런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는 명사를 쓰고 뒤에 to 동사원형을 써서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건 한번 직접 써보실래요? 지금 방금 전에 알려준 대로 주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를 쓰고 한번 해보세요. 요건 뭐 짧은 거니까 짧게 바로 한번 해보시죠. 지금 때잖아요. 때는 영어로 뭐냐면 time이에요. time 그냥 time. 근데 가장 좋은 때는이죠. 가장 좋은은 best잖아요. 잘 알다시피. 근데 우리가 그 best와 같은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the best timing, the best time. 여기까지가 가장 좋은 때. 근데 남은 게 뭡니까? 시작하기에라고 나왔죠. 그럼 시작하다는 여러분 뭐 start를 써도 되고 begin을 써도 돼요. 그냥 저는 start로 쓸게요. 여기다가 투만 이렇게 붙여드리면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To start of 앞에 있는 time을 꾸며주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best가 또 이렇게 꾸며줍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겨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얘는 왜 앞에서 뒤로 꾸며주나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는 그냥 best잖아요. 형용사 한 단어가 꾸며지니까 앞에서 뒤로 꾸며준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쓴 세 가지 케이스와 같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3, 4, 5번이 사실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이 두 개. 이거는 그냥 사실 암기에 가까워요. 얘네들은요.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뒤로 꾸며주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뭔지. 자, 1번은 뭐냐면 주어가 뭐뭐띵, 뭐뭐바디, 뭐뭐원 이렇게 끝난 애들 있죠. 뭐 something, anything, nothing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애들이 나오면요. 얘들은 무조건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무조건요. 자, 그럼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니까 something이에요. something이니까. 근데 이상한이니까 strange가 이렇게 되는 거죠. 고작 한 단어밖에 안 되지만 한 단어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어떨 때요? 이렇게 띵이나 원이나 바디 이런 걸로 끝날 때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얘 이 단어들 한번 잘 보실래요? 이 단어들을 보시면 이게 다 형용사예요, 전부 다. 형용사인데 공통점이 보이지 않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요 단어들의 공통점 딱 보이지 않아? 다 A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중에서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로 시작하는 애들. asleep, afraid, alike, alike, alone, aware, available 이런 애들이 있죠.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애들. 얘네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뒤에서 앞으로. 됐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잠든 물고기들이 모두 가만히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 일단 모든 물고기. All fish이다. 근데 여기서 잠든 거니까 어떻게? asleep을 써주면 돼요. 여기 좀 지울게요. aslee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로 시작하는 어떻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1, 2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보고 푸셔도 돼요. 1, 2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 세 개요. 요 세 개가 특히나 중요하니까 여기 세 개를 좀 잘 봐주시고요. 2번은요, 사실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요. 1번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이거는요, 딱 중딩 때 정도만 나옵니다. 고등학생 때는 잘 안 나오는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의 확장 아주 간단한 버전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 건데, 자, 그 두 번째 유닛으로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 유닛. 아직 이 내용이 안 끝났어요. 아직 이게 안 끝났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요. 자, 그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분사에 관련된 겁니다. 분사. 자, 분사의 형태는
해석으로 해결해라 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거는 분사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두 개를 어떤 걸 써야 되는가. 사실 이거는 문법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거니까 제가 이 설명을 좀 최소화할게요. 그 아래 나와 있는 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네 번째는요, 요 자리에 ing나 또는 아웃에서 p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ing 또는 pp. 즉 우리가 현재 분사, 현재 분사란 말 안 쓸게요. 해석을 쓸게요. 해석을 뭐뭐 하고 있는, 이렇게 쓰게 되겠죠.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pp는 뭐뭐 된, 뭐뭐 되는, 뭐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요 녀석들이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분사 같은 경우는요 좀 특이한 게, 분사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도 있고,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도 있고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분사가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도 있고, 한 단어일 때, 근데 두 단어 이상의 덩어리, 즉 구의 형태가 됐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거든요. 이건 예문을 좀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거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growing, grown, 한 단어죠. 그렇죠? 여기서도 stealing, stolen, 둘 다 한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단어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어린이가 자라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ing를 써서 꾸며주는 거고요. 훔친 보석인데, 보석 입장에서 보석이 훔친 게 아니라 훔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stolen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각각 한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예요. 한 단어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각각 한 단어. 한 단어니까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 근데 2번 케이스를 보시면 어떠냐면요, 2번 케이스는 the river 주어 나왔고 the boy 주어 나왔어요. 근데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 동사 어디 있어요? is 여기 있죠. 여기도 is 여기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중간에 뭐가 복사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됐어? 그럼 어때요? 이거랑 똑같죠? 또 똑같죠? 그럼 이렇게 복사이 되어 있으면 뭐라고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렇게 꾸며주는 거. 됐어? 다 똑같아요, 패턴은요. 자, 그러면 아니 아까 위에서는 분사와 앞에서 뒤로 꾸며줬는데 여기서는 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가? 아까 뭐라고 했죠? 두 단어 이상이면. 영어는 길어지면 뒤로 보낼 수 있어요. 길어지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울을 통과해 흐르는 그 강은. 자, 강이 흐르는 거죠. 지가 하는 거니까 ing가 flowing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flowing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flowing through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통해서 흐르는 강이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단어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보내준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떠냐? 야구 모자를 쓴 그 소년이랍니다. 자, 소년이 야구 모자를 쓴 거죠. 쓴 거, 한 거니까 역시나 wearing, ing 형태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단어로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뒤에다가 써준 거죠.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딸린 어부가 있을 때라는 말이 나와있죠. 딸린 어부, 이런 애, have이라던가 아니면은 through 서울이라던가 이렇게 딸려있는 애가 있죠. 이럴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라고 이제 네 번째 케이스가 나온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분사라는 파트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문제를 좀 잠깐 볼까요? 아래 있는 문제. 이거는 사실 영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좀 뭐랄까 어법 문제에 사실은 좀 가까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문제는 한번 가볍게 풀어보겠습니다. Falling leaves와 fallen leaves인데요. 둘 중에 문법적으로 뭐가 맞냐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요, 둘 다 맞아요. 문법적으로는. 근데 뜻이 다릅니다. 어떻게 뜻이 다르냐면, 여러분 ing는 뭐뭐 하고 있는 거고요, fallen은 끝난 거예요. 됐어? 다시 ing는 하고 있는 거, pp는 끝난 거. 됐죠? 자, 그럼 falling leaves 하면 뭐냐면요, 떨어지고 있는 잎들이에요. 내가 어디 길가 가고 있는데 나뭇잎이 막 바람 불어서 우수수 막 떨어지고 있어. 이게 falling leaves. fallen leaves는 뭐예요? 떨어져 있는 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다 떨어져 있어, 나뭇잎이.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자막자막 밟으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떨어진 잎들이잖아. 이미 떨어진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fallen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위급을 알리는 사이렌이래요. 사이렌이라는 게 위급을 알리는 겁니다. 하는 거야. 하는 거면 ing. 알겠죠? 하는 거면 ing고 되는 거면 pp입니다.
하는 거는 ing, 당하는 건 pp. 하는 거는 ing, 되는 건 pp. 알겠죠? 숨겨진 글자들이면 숨기는 게 아니라 숨기게 된 거니까 hidden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문제들, confusing, confused도 나왔는데, 자, 문제가 헷갈림을 주는 거냐 받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가 헷갈림을 주면 ing고 당하면 pp인데, 아니 문제라는 애가 막 아 나 헷갈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문제라는 건 혼란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confusing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하는 거잖아. 여기 대놓고 나왔네. 하는 거. 그럼 당연히 ing, relax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분사 파트에서 제가 문법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닛 3을 볼 건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 3부분 볼게요. 챕터 2 못 하겠는데 이러다가
양을 심었습니까? 그렇죠. 왕포를 쳐볼까요? 아니, 쳐보죠. 어디까지 하고 싶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유닛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어와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는 요 형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다르게 써볼게요. 자, 보자. 이렇게 이제 주어 동사가 이제 평범하게 나오는데, 요 주어 자체의 형태가 다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명사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명사예요, 명사. 명사구라고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시라는 게 지금 슬립을 꾸며주고 있잖아.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동명사, ing 형태.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수정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석 똑같아요.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 우리 주로 어떻게 쓰죠? 가주어, 진주어로 많이 쓰죠. 이리즈, 블라블라블라, 대가, 투부정사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명사절이라고 나왔는데, 명사절은 사실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배운 걸로만 딱 써볼게요. 우리가 배운 거, 문법 시간에 배운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시간에 배운 걸로는요, 명사절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3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대신이나 대주어 동사.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whether 주어 동사.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 what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책에는 지금 대절만 나와 있거든. 책에는 대만 나왔는데 whether what 전부 다 가능하고요. 얘네 셋 다 가주어 진주어로 쓸 수 있습니다. 셋 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대절이나 웨더절만 좀 이제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많이 써요. 얘는 보통 가주어 진주어는 잘 안 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believe냐 believing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얘들아 believe를 쓰면 동사잖아. 근데 뒤에 이미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동사를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명사 believing의 형태로 써준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in yourself 요거는요 believe의 목적어다. believe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명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도 똑같아요. is가 동사잖아. 근데 여기서 동사를 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 to believe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어떻다?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보통 이 버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는 이제 money cannot buy happiness라고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이만큼이 주어예요. 여기 is라는 동사 나와 있죠. 이만큼 전체가 주어입니다. 엄청 길죠. 그래서 얘도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라는 형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안쪽을 살펴보시면 아까 제가 그 맨 처음에 주어 이제 뭐야 그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세 가지를 썼잖아요. 그때 아까 구와 절을 사용해서 길어지기도 한다 했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대시라는 접속사 나오고 money 주어, cannot buy 동사, happiness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접속사의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이 덩어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체가 길어지는 이런 형태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크게 이제 그 주어의 확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큰 버전으로 나누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사이에 곱살이 낀 애가 주어를 꾸며준다. 이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는 뭐다? 그냥 주어 동사 평범하게 나와 있는데 이 주어 자체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 버전이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추가로 써주시면요. 요 세 개 있죠, 요렇게. 동명사, 투부정사, 대절, 외더절, 맞절.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 단수 취급.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어때요? to believe 나오니까 is로 썼고요. believing 나오니까 is로 썼고요. 대, 어쩌고 나오니까 is로 썼습니다. 그쵸? 전부 다 단수형으로 쓴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에서 혹시 좀 어려운 거 있었나요?
없으셨어요? 넘어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챕터 부분을 한번 볼게요. 다음 챕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주어의 확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의 확장입니다. 주어 또는 목적어의 확장. 근데 유닛을 살짝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문법 시간에 배웠던 게 나와 있네요. 뭡니까? 관계 대명사에 관련된 거 나와 있죠. 관계 부사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닛 1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닛 1에 주어의 관계 대명사 절 나왔는데 이 설명은 제가 생략할게요. 오늘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나왔었고 우리 바로 엊그제 관계 대명사 배웠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얘도 사실 아까랑 좀 비슷한데요. 들어봐. 첫 번째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랑 비슷해요.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요 덩어리가 이제 형용사라 했죠. 근데 요 덩어리 자리에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전부 다 구의 형태만 나왔었어요. 형용사구, 전명구,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 분사 이게 다 구예요. 구. 그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절의 버전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절 버전. 절버전. 자, 그러면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바로 관계사예요. 관계사. 그래서 요 덩어리에 이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절의 버전으로서는 두 가지. 관계 대명사 절과 바로 관계 부사 절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문장을 보시면 패키지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 이즈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콧살이 껴 있는 거죠. 그렇죠? 똑같죠 얘랑?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지는 거죠. 자, 잘 알다시피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했어요. 관계부사도 똑같아요. 미리 말하면 얘도 뭐뭐 하는으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The package which was delivered yesterday. 어제 배달된 소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배달된 소포가 is mine, 내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한 건데 이거는 사실 우리 아까 데일리에서 나왔던 거죠. 뭡니까?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 그렇죠? 주격일 때, 목적격일 때 사람이면 who 또는 whom, 기본적으로 whom으로 써야 돼요. 그리고 목적격이면 똑같이 which, 소유격이면 후즈 이렇게 쓴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는 이제 어쨌든간 문법 수업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영답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화를 받은 그 여성은 공손했다. 그럼 이걸 한글 동원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 보세요. 자, 그 여성이 주어예요. 그럼 공손했다라는 거는 공손함과 뭐뭐였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니까. 공손한이라는 게 보어가 되고 뭐뭐였다가 비동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여성이긴 여성인데 전화를 받은 여성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가.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받았다. 뭔가를 받다는 동사죠. 그렇죠? 여기 전화를 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럼 여기서 잘 봐봐. 잘 봐봐. 받았다라는 동사 나왔고 전화를 이라고 목적어 나왔어. 그럼 지금 뭐가 빠져있죠? 주어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the woman 나오고 하고 쓰면 돼요. 사람이니까 후 쓰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받았다는 우리가 전화를 받는다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answer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시제를 잘 봐야 돼요. 시제. 여러분 잘 봐. 공손했다라고 써있죠. 여기 was로 나와있죠. 그럼 얘도 똑같이 과거 시제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조심하고. 전화는 the phone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또 우리 이제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자동차는 멋있고 컸다예요. 그럼 멋있고 컸다도 역시나 보어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똑같죠? 됐어요? 자, 요 덩어리가 형용사인데요. 여기도 한번 잘 보자. 자, 들이받다라는 게 동사예요. 나무를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럼 또 뭐가 빠져있어? 주어가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또 뭘 쓰면 돼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보면 돼. 자, 요번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뭘 쓰면 됩니까? which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주격이니까 주어 썼고요. 그 다음에 동사.
히 쓰면 되죠. 그 나무라고 했으니까 더 히 이렇게 쓰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또 해볼게. 또.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자, 그럼 사람은 여기가 주어죠. 당신, 보험, 이다,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또 똑같이 이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줘요. 맞죠? 이 덩어리가 형용사죠. 자, 그럼 이 안쪽을 또 살펴보자. 안쪽을 살펴보면은 내가 나왔어. 주어예요. 사랑하다는 동사입니다. 가장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수식어죠. 수식어. 더 머스트죠. 그럼 이번에는 주어 동사가 나왔고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져있네요. 그러면 뭘 쓰면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사람이니까 우리가 목적격 품 쓰면 됩니다. 그럼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주어 동사만 쓰면 되겠네요. 주어, 내가, 동사, 사랑한다. 어? 한 단어가 부족하네? 뭡니까? 그거죠. 이거 가장. 가장은 뭘 쓰면 된다? mos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되니? 하실 수 있겠죠? 할만하죠? 자, 또 해볼게요. 자, 4번부터 4번. 내가 샀던 자동차는 상태가 좋다. 자, 자동차는 상태가 좋은과 이다가 합쳐진 겁니다. 똑같아요. 또 2형식 구조입니다. 자, 그럼 내가 샀더니 자동차를 꾸며주는 거죠. 됐어? 그럼 여기서 봐봐. 내가 라는 주어 나왔고 샀다 라는 동사 나왔어요. 되니? 자, 내가와 샀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샀던이야. 샀던. 샀던은 시제가 뭘까요? 과거일까 현재일까 미래일까? 샀다. 과거죠. 과거. 과거에 샀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시제를 쓸 때 과거 시제로 써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주어 동사만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너 car 사람 아니니까 which 쓰고요. 내가 샀던이니까 by의 과거형 bought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다 됐나? 5번 볼게요. 5번. 자, 5번이 소유격인데 소유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소유격. 소유격이 조금 어려운데 잠깐 볼게요. 그 반려동물은 여기에서 행복한 플러스 이다가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럼 역시나 덩어리가 꾸며주거든요. 덩어리가. 자, 근데 여기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주인들이 휴가간 그 반려동물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래나? 자, 우리 엊그제 배웠던 거 좀 복습해 볼게요. 잘 봐봐. 엊그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3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2번인가 이제 필기를 했었는데 관계대명사의 격 구분법 이거를 제가 설명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명사 나온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요?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역시나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얘도 어쨌든 명사니까요. 그래서 이 둘을 쌤이 구분하는 법을 어떻게 알려줬죠? 앞에 있는 명사, 앞에 명사가 나올 거 아니야, 선행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었습니까? 소유격은 원래 뭐뭐 의로 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뭐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말이 되면 소유격. 뭐뭐의 뭐 했는데 말이 안 되면 목적격. 이렇게 구별을 했었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영어에서는 지금 앞에서 뒤의 순서로 얘의 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글로 하면 순서가 반대가 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잘 봐봐. 주인들이라는 명사가 있거든요. 여기 반려동물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 영어식 어순에서는 앞에서 뒤로 갔는데 영어와 한글은 어순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꾸로 뭐뭐의 뭐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려동물의 주인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반려동물의 주인들 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되잖아요. 그 애완동물의 주인 말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격을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가보면 돼요. 여기서의 명사는 나예요. 여기서는 자동차입니다. 그럼 자동차의 나 이렇게 봐요. 자동차의 나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목적격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후즈를 쓰고 그 다음에 주인들. 자, 주인은 owner잖아요. owner. 근데 주인들이니까 owners가 되겠죠. 자, 주인들이 휴가를 간다. 휴가 가다는 우리가 go on a vacation이라고 표현해요. go on a vacation. 자, 근데
그 휴가를 갔던 그 이제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과거 시제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when on vacation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러면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 같은 경우가 원래 영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헷갈리죠. 그래서 구분구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나와요. 헷갈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건데, 방금 여러분이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관계대명사를 할 때는 지금이야 문장이 짧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한글 구문 분석을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빠져있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빠져있나.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에서는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간단한 버전으로 보여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 뭐 이렇게 쓰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책.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책이 나오고 이 안을 살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뭐가 빠져있죠? 목적어가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목적격